히브리어로 인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네. 아이 다 아는 건데 뭐. 아, 좀 더 수준 있는 거. 샬롬 하베림 시작. 샬롬 하베림. 네, 하베림이란 말은 친구여 그 말이에요. 예. 네. 친구여 샬롬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곳저곳 다시 바라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샬롬 하베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은 불 받아서 섬기는 교회 내려가 충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팔도 강산에 이렇게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어 불을 붙이는 곳인데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최고야. 예. 네. 야. 찬양만 들어도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거 그냥 찬양 시간에 그냥 아예 밭을 다 갈아버리는구만. 예. 네. 여기 강찬양 강일모 목사님이 저희 교회 10년 동안 찬양 인도자였어요. 아하,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강찬양 강일모 목사님 찬양 들으면 친정집 온 것 같아.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 올라오신 분들은 저는 수지 말았다고 생각해요. 예, 하늘에 불이 떠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사랑 천보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 저랑 내 사랑 천보산 한번 갑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원에.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네.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네. 말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 기도가 약해질 때 짐을 꾸려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약해질 때도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네.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주님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성령의 불꽃 최고의 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식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각자에게 불을 주셨는데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위에 맞춤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라오셨겠지만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3일 동안 은혜를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강력한 불이 임할 겁니다.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이 불을 받으면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불을 받고 내려가서 여러분의 교회에 불꽃처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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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그 하늘의 불이 내린 곳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냥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마른 막대기 하나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는데요. 그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를 그 막대기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는 성령의 권능이 만 막대기.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산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나귀 특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특별히 병든 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환부에 불이 들어가면 그 병이 타버립니다. 제가 오늘 성령의 불꽃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면서 찬송 하나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예, 불이야 성령의 불. 이거 여기 많이 부르죠. 근데 내가 그건 그 전에 우리 강일모 우리 목사님이 부르는 걸 내가 듣긴 들었는데 원래 한번 따라 부르면서 와봤어요. 계속. 예. 근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 예.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불이야 성령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 불이야 성령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회개한 성령의 불꽃 때에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꽃이니 내 성 주님이 주신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때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할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이야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아 복음의 불꽃 때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멘 불이야 신의 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신유의 불 다시 한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질병은 타버릴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때에 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위하신 유예 아멘 아멘 위하신 유예 허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 되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위야 신유의 불 존재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 이겨 신유의 불꽃 되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시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아멘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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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큰 박수 주님 경과 그르리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신유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유의 불꽃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슴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대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저는 청년 시절에 38km도 안 나갔어요 뼈에다가 가죽을 도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저를 좀 터치해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그때 하늘의 불이 확 떨어졌어요.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에 흑암의 영이 떠나가는 걸 내 느꼈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그는 나를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 여러분 이 흑암의 영이 타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혼의 병 그리고 육신의 모든 환경의 모든 고통까지 싹 다 타버린 역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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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요 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배 다 많이 나오셨구만 그러니까 에베 설교 끝나고 좀 깊은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곳저곳 기도원 이런 데 강사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러 왔는데 설교 끝나면 다 내려가 버려. 설교 들으러 왔나 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깊은 기도를, 이게 제가 이번에 좀 가르칠 건데요. 이런 게 기도원에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매일 올 분도 계시지만, 기왕에 한번 맘먹고 올라왔으니까, 아예 딱 강주에서 오셨네? 예, 네, 선천호 목사님. 아이고, 강주에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 강주에서 오셨어. 우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시거든요. 예,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전국구예요, 전국구. 저희는 인터내셔널 처치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도 시작해서 전 세계 교인들이 꽉 차있어요. 전국에, 예, 네, 강원도부터
저기 저 제주도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주일 예배 때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 이렇게 이것을 기왕에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느끼는 기도를 한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불을 확 붙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를 못 느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20분 기도했다. 정확하게 20분이야. 이거 깊은 기도 아니에요. 깊은 기도는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냥 밤새 기도했는데 딱 30분 기도한 것 같은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월적인 기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순간 이 시커먼 흑암형이 확 내 뒤로 나가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살이 오르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길, 불, 이, 그, 이 촛불 같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예. 네. 그때부터 제가 이, 예,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냥 기도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한 번 딱 무릎을 꿇으면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모르지만 난 30분 기도가 일어났거든. 근데 일어나면 10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게 신유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유의 불이 특정한 어떤 기도 원장님이나 또 특별한 신유 을 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불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의 불이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이의 불이 임하였다는 얘기는 성령의 불꽃입니다. 근데 그 불꽃은 하나의 뭐냐면 그 사명에 대한 유임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 이제 어디든 가서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기도입니다. 승천하시고 예, 40일 부활하신 이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오순절에 임하셨으니까 그 10일의 기도, 그 10일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깊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깊은 기도. 그들이 시계를, 뭐 그때는 시계도 없었지만 예, 시계를 보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와서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능을 체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맛보지 못했어요. 물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예, 어린아이가 예, 새벽 예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을 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새벽 미망에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깊은 기도의 세계는 못 들어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내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분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 그래서 그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형세계인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엎드려서 밤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그날 저에게 하나님 만지시면서 질병이 타버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하늘에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 불을 누구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매일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복음의 불, 신유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이 불이 다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귀신들이 울고 떠나가고
그냥 질병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도 어제 그제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 자기 자식이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게 찾아온 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예. 네. 여러분, 닥터는 뭐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전문의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한계가 돼 있어요. 근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쓰시는 저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그 말.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 3일간의 집회, 저는요 무슨 은사가 있냐면 한번 만난 사람들이 내가 공기청지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한 번만 예배드리러 어쩌다가 이제 왔는데 못 내려가 집이 돼. 3일 동안 승부를 걸어야 돼. 그냥 갈 순 없잖아. 은혜는 받고 가야지. 은혜만 받으면 안 돼. 은혜야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 능력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성령의 불 말이야. 신유의 불. 복음의 불.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신유의 불. 다시 한번 가자.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되리. 다시 한번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님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아멘입니다.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믿게 신유의 불꽃 되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큰 박수로 주님 경배. 그리그리 할렐루야. 근데요 이 불이요 한 번에 임하는 게요. 홀연히 임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기대 안 했던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 금강을 캐다가 에? 계속 인건비를 드리고 막 금강을 캐는데 돈이 떨어졌어. 더 이상 팔 힘이 없어.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더 파면 좋은데 포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금강을 싸구려로 인수했어. 그리고 딱 한번 찍었는데 금이 쏟아지는 거야. 이게 뭐야? 한 번만 더 팠으면 금이 쏟아지는데 그 한 번을 못 파가지고 파산을 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복장 터질 일이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입을 찢어야 돼 그런 사람. 끝까지 간 거야. 그 불이 임하도록. 저도 내게 불이 임한지 몰랐지. 아 근데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귀신이 막 요동하고 드러나기를 하는 거야. 무서워! 그런 거야. 아니, 나는 내 시비도 건 적이 없는데. 난 내 갈 길 가는 중인데. 하늘에 불이 있는 걸 오두명이 아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림자만 지나도 악기가 떠나더라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만 있어요. 물론 영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인데, 영안이 안 열려버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천사들이 이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서 가득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뭐 본다고 하지 마. 안 보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믿음으로 본다고? 에이, 그래 훌륭해.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요 여기 좀 가득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 따라 헌신의 수준 따라 기도의 수준 따라 천사들의 숫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파송해 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미카엘의 군대를 동원해요. 성경에 미카엘이 등장하죠. 가끔씩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요. 그런데 이 시대도 그 미카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천사 둘이 쫄랑쫄랑 따라다녀요. 그런데 천사들이 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먹고 밥 먹고 잠자는 건 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파송은 됐어. 천사들이 아주 나른해요. 다른 천사들은 부지런부지런하게 막 하늘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넌 왜 이렇게 바쁘냐? 아이고, 우리 친장 말도 막 천보상 가서 그냥 주여 랄랄랄라 해가지고 막 아우 정신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에? 근데 여기는 뭐 주인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뭘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사들이 아주 편한 보직이야. 여러분 군대 가서 편한 걸 편한 보직 받고 싶어 하거든요. 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보직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런 보직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별로 안 좋아해요 천사들은.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피곤치가 않거든요. 육신이 있어야 피곤하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파송되어 일하는 천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야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오라바시산다라네 캔멜와 쌈바바 하바바라바리 하면 이게 천사들이 촥촥촥 금향로에 기도를 받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게 금향로에 기도를 탁 담고 주의 보좌로 촥 올라가면 그 다음 천사가 쫙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주의 지성소에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올린다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기도의 향을 올리는데 그냥 쉬지 않고 쫙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니까 천사가 몇 가지고는 아예 턱도 없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막 군대가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드리면 그 군대가.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목사도 아니야. 저는 그냥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예. 근데 이 학생이 젊은 학생이 이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불을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밤이 맞도록 깊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딱 9시 저녁 9시에 무릎을 딱 꿇으면 새벽 5시까지 무릎을 펴질 않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신유의 불꽃이 임해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신유의 불꽃은 이임식이더라고. 예,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불꽃 이임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받지 않고 가면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늘의 불꽃 임식을 이번 집회에 여러분 받고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멘이시죠?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소풍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소풍이야 그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성경은 소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군사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데 그 사탄의 나라를 부숴버릴 하늘의 군사를, 예, 하늘의 군대를 지금 소집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군대를 소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군인들이라,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임식을 하고 파송한 사람들이 적더라 그 말. 그래서 이번 집회 때 그 불을 강하게 받자. 임의도 받았지만, 임의도 받았지만 그 불이 더 강력한 불이 돼요.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가 여러분들이 볼 때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아주 그 멋있었을 것 같아요? 집이들 대단하다, 상상력이. 아니, 십계라는 영화 보면 찰스 네스톤이라는 배우가 무슨 산신령이 든 지팡이 들고 있잖아. 보시지 않았어요? 굵고 말이죠. 쫙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막대기는 거기 없어요. 그 미디안 광에 굴러다니는 막대기는 조그만한 막대기예요. 증거가 있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에 들어가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법궤 사이즈를 알잖아요. 막대기예요.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막 신령스러운 지팡이가 아니라니까. 그냥 광야에 널브러진 막대기예요. 근데 그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늘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평가하는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진리를 수호하고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던 빛도 없던 사람들, 그 시대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그들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꽉 차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를 보고 주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대단한 목사님들이 기다린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주님이 올까 봐 두려워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천포장기도원 원장님이 쓴 책이 신부되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제가 여기 강단에 와서 강단에 올려온 책을 보고 놀랐어요. 권사님 지금도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다. 난 그 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신부라는 단어를 제가 잘 쓰질 않았어요. 저는 벌써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군인처럼 입었잖아요, 옷을. 제가 이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영적 전쟁 집회를 할 때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나와요. 넥타이를 안 매요, 제가. 예. 근데 마치 군복을 입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용사가 되라. 제 별명이 코뿔소인데요. 코뿔소 목사라고 나를 불러요. 예. 생긴 건 꽃사슴. 기정이 우리 코뿔소 이미지하고 전혀 다르잖아. 근데 별명이 코뿔소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저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향해 뿔을 고추 세우고 거침없이 달려가.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31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가 나와요. 다시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바울 가는 것보다 돌팔매를 던지고 그냥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퇴장으로 때리고 굶기고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냐. 그가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장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저 사람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불을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참 놀라워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방 하나 들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제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부목사 때 다 드리고요. 10원 하나 없이 교회 개척했어요. 근데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예. 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병원에 가서 전도하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병원 전도가 좋더라고.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병 고칠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싹 몰아낼 겁니다. 질병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그 병원 병실에 한 병실에 여덟 침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허락 맞고 들어갑니다. 기독교 병원이니까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 병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 기도하는 간호사가 있는 병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원이 참 좋죠. 예, 아침에 제가 기독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예배도 해주고 또 이제 그 간호사들도 다 모여서 일찍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그런 병원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지금은 좀 폼이 있잖아요. 이렇게 29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젊은 조그만한 그 이게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에? 그냥 이렇게 그때는 정말 날씬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뭐 기도해 주겠다니까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질 않아.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도를 제가 해 드리고 싶은데 함께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 저쪽에서 저 이래요. 예. 할머니 한 분이 그러면 할머니들은 기도인다면 좋아하시잖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얹고 와라바산다라바바디알라카바산다라 목소리를 강하게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샬라샬라 나오 영빨이 있어 보이잖아. 기도를 끝나고 나면 싹 모여있어. 너도 나가 이터는 것더라. 떠나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불받아라. 한 5분 10분 집회를 해 거기서.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님 제가 몸이 났어요 그래요. 나도 났는데 여덟 침대가 한 번에 퇴원해 버려요. 의사 선생님이 해진돌로 왔어. 환자들 어디 갔어? 간호사 환자들 어디 갔어? 아니 그 청년 대학생이 전도한다고 갔다가 다 났다고 가버린다는데 어떡해. 근데 전화번호 적어놓고 전도하거든요. 전화가 왔어. 의사 선생님이야. 나는 혼나는 줄 알았어. 의사 선생님이 왜 전화하셨어요? 혼나는 줄 알았다니까. 형제님 저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형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목사가 아니다. 친구 의사가 저를 못 고쳐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몸에 암이 사라졌어. 하나님께 박수요.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기도하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보냈다고 간호사가 와요. 안수받으러.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귀에서 노란 물이 나온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솜으로 틀어막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대요. 귀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일주일 뒤에 귀를 보여주면서 깨끗이 나았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의 문턴도 간 적도 없어요. 공대생, 공대생. 테레비 고치는 사람. 아니, 테레비를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학생이 뭘 고쳐요? 근데 여러분, 공대생들 믿지 마세요. 내가 공대 다닌다고 교회 성도님들이 천풍기도 가지고, 나 뭐, 전주, 뭐도 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가져와. 내가 분해는 잘해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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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조립은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소문이 났어. 저 형제님 공대생인데 완전히 예, 형편없는 공대생이라고. 근데 나는 의대생도 아닌데 병은 고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유의 불꽃이 막. 이 불꽃이 막이를 주의 이름으로 추어라. 주의 이름으로 추어라. 주의 이름으로 추어라. 이 불꽃이 임해야 돼요. 이 불꽃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에 지금 목사님들 많이 오셨죠?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들어보세요. 네, 이 목사님들 성령의 불꽃, 신유의 불꽃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와서 한번 간증하나 말았는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고향이 한평인데요. 제 고향 선배님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명한 분도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골 촌놈들은 단합이 잘 돼요. 왜냐면 그렇게 힘든 곳에서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소식도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자기 있는 돈 전지를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이 와야 말이지. 정말 그럴싸하게 교회를 다 꾸며놓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야.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를 자기도 몰라. 근데 이분이 저는 오리지널로 서울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서울말은 다른 거 없어요. 니자만 쓰면 밥 먹었니? 그러면 서울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못해요. 아, 나 빨리 아브람께 이래요. 예, 허벌나게 눌러질랑께 이따가 은혜 받아봅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그런 사투리 이빨이 써버리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말만 씁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 예, 근데 거기다가 말까지 더듬어 주님께서 시골 사투리 쓴 데다가 말을 더듬어요. 거기다 웃으면 뻐드런이 두 개가 보여요. 핸디캡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목회를 이제 어떻게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어디 가서 은혜도 받아보고 어디 가서 세미나에 가서 또 배워서 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그래도 끝까지 해볼 수 있는데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도저히 못하겠다. 야. 예. 사모님이 도망가니까 더 이상 이제 해볼 기력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나는 이 목회에 사명이 없나 보다. 그분은 사업은 잘했던 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내려가야겠다. 예, 시골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이분 간증을 직접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후배 목사를 불러다가 야, 아무 조건 없다. 내가 여기서 목회해라. 예, 나 내려가란다. 그래서 선배님 뭐 차비라도 있으십니까? 차비가 없는 것 같다야. 그랬더니 뭐 30만 원인가를 주더래요. 교회를 다 줬는데. 그 목사님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고. 그래서 너는 뭐 남이라도 사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러더래. 그래서 15만 원씩 갈랐대. 너 이거 남이라도 사고 나 이거 차비에서 내가 할게.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끝나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분이 강주 헐몬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들 가면 밥 주거든요. 기도원의 목사님들은 밥을 줘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런저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니까 또 자기도 그냥 금식도 하고 예, 보식을 하고 죽을 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왜 목회가 안 됐을까? 나름대로 나도 아무리 사투리를 쓰고 뻗으니 나왔지만 예? 말을 더듬는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예? 인물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아, 성령의 불꽃의 임식을 못 받았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예, 금식을 하면서 그냥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혀가 꼬이고 성령이 임하고 막 하늘의 언어가 터져 나오고 시작 손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뜨겁더래. 그냥 아이고, 누구라도 얹으면 막 타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데 손도가 없잖아. 안수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예, 거기는 집회하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원로 목사하고 기도하는 기도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 특별히 암 환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곳이라고. 근데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뭔가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벤치에 앉았는데 보니까 모자를 썼는데 암 환자 같아. 예.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오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암이 걸려서요.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하늘의 불에 접촉이 됐는데요. 내가 이제야 회개하고 이제 진짜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녀는 기도해 드릴까요? 허락하시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그 암이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암이 타버렸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의 손에 불이 임한 거예요. 신의의 불.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조그만한 상가 15병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대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시작을 해보십시오. 15병 이 정도 강대상 이 정도 피아노까지 이 정도. 그래서 뭐 예, 거기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가 달라졌어? 불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넓고 웅장한 인테리어이지만 지금은 학구방 같은 그런 조그만한 상가에 그냥 의자 몇 개 앉아놓고 교회를 개척시켰어. 개척을 해서 기도 중인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그 딸이 이렇게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이 딸을 늘 껴안고 교회당에 오는데 이 목사님이 손 얹으니까 타버린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마워가지고 매일 딸을 이렇게 업계 끼고 오던 엄마가 이제는 갈비짝을 띄고 오더라는 거야. 갈비에 질려버렸대. 성령의 불꽃을 받기 전에는 라면에 질려버렸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어느 조그만한 그런 기도원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지든 기도원에 한 20, 30명 안 돼 있더래. 조그만한 기도원인데. 근데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 원래 그 20, 30명 모인 게 아니고 등산 가던 전남대학교 음대 교수 부인들이 동호회 하다가 여기 교회 있네? 기도 좀 하고 가자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마터면 원장님만 놔두고 설거할 뻔했어. 기도원이 되는 기도원이 아니야.
원장님 혼자 앉혀놓을 설교할 뻔했는데 거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 성령의 불꽃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 막 성령으로 찬양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 교수 부인, 음대 교수 부인들이 예, 모였는데 음대 교수 부인들은 다 소프라나도 한 사람들 오 이렇게 그 중에 그 심각한 질병이 가지고 있던 분이 병이 타버리고 그 증거를 본 음대 그 교수 부인들이 학생들 데리고 15명 되는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회는 2명밖에 없는데 성가대는 30명이야 이거.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3년 만에 3,00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어. 실패한 목회자인데 결국은 뭐의 원인이 있어요? 건물도 아니야, 학벌도 아니고 사투리를 쓰느냐 아니면 표준말을 쓰냐 이것도 문제가 아닌 거야. 그 내가 우리 누님이 내려가서 그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는 고향이라 확실히 써볼더만이 네, 여전히 말 더듬어 주님께서 축복할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더무슨 여전히 사투리. 사모님이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아니야 안 돌아왔어. 30살 작은 아가씨와 결혼했어. 여기서 박수는 왜 치는 거야? 부러워서 치는 거야? 뭐 이유가 뭔데? 아니 사모님 이혼하고 가버렸는데 아가씨와 결혼했어. 엄마나? 그래서 문제는 성령의 불꽃이다.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은혜를 오늘은 이제 오늘 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요. 집에들 안 내려갈 거죠? 안 내려간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투리 안 쓴다는 것도 집이 집이 하네 또. 어쩔 수가 없지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불꽃을 받고 내려가는 것으로. 아니, 내가 책임질게. 예. 네, 제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불은요,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고요. 성령이 바람을 불어서 이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달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육체 속에 질병이 타버리고 사건 사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함께 박수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우리의 힘하신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방송하며 기도하세. 애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지나 아오를 이제 나의 모든 기념까지여라. 성경품에 맺혀 주님의 기회로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시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큰 박수로 줄게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냉랭한 가슴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이야 불! 하늘의 불꽃이 임하면 이것은 하늘의 대임식입니다. 세상을 불태우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유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고 복음의 불로 불사들러서 세상의 모든 불신앙을 깨져버리고 아멘이시죠? 하늘의 권능에 접촉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기도리그리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맞아요. 내게 은가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제게 뭐가 있었냐면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어요.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불을 받아요. 제가 어제 놀라운 것은 천주교에 다니는 100세 할머니가 예, 제 설교를 유튜브로 10분 듣고 마리아상 묵주기도 모르는 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나님께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알았다고. 근데 전화를 해보니 이 100세 할머니가 정확하게 100세 올해가 이 100세 할머니가 목소리가 59세 같아요. 정정해요. 목사님 복음을 듣고 제가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걸 다 버리고 영광교회에 등록합니다. 전라북도 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생 다닌 천주교를 단 10분에 복음을 듣고 버리고 회개하고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까? 이게 복음의 불꽃입니다. 복음이 불꽃되어 저들의 가슴을 태우는 겁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의 삶 속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종의 입에 나가는 말이 불이 되게 해주시고 이 불이 저들의 심장을 나게 해달라고 그 심장이 타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백세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의 덩어리를 부숴버리고 전부 여지없어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그저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불꽃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check your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나는 뭐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이런 핑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숫자가 많은데 다 쪽쪽이면 어떨 겁니까? 하나님은 알곡을 찾으십니다. 알곡인가 족종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그분이 오실 때 알곡돼야 되고 알곡을 추수해야 하며 그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진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알곡 찾기가 많지 않다. 주님의 한탄스러운 목소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새빵이라도 좋다. 사도 바울처럼 예? 사도 바울이 새빵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 새빵 옆에 헬라 신전은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신전은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새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그 다치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용사되어 하늘의 불을 받아 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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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리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 할렐루야.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찬송가 898장인데 너를 만지면 내 몸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종이 내게로 흐른다. 뭘 아멘이야. 복음성가지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는 순간 그 열기가 내 온몸에 퍼져 소리 없이 그 능력이 흘러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태우고
모든 불안, 염려, 의기소증, 강박관념 되어버리고 불안장애도 되어버리고 자살의 영, 중독의 영, 사망의 영, 모든 재물의 영, 가난의 영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소낙비처럼 내리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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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 불꽃을 받아야 돼요. 이 불꽃을 받기 전에는 이 산을 내려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무덤이 많아요. 그런데 괜찮은 것은 이곳저곳에서 같이 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그러니까 내려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다 내려가고 나 혼자 남았어. 아니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비가 내린 데다가 거기 공동묘지고 나 혼자 앉아있고 전혀 분위기가 다르더라니까. 근데 제가 또 별명이 코뿔소잖아요. 내가 능력 받기 전에는 안 내려간다고 올라왔는데 아 내려갔다 내일 올라올까? 이런 마음이 잠깐 돌더라고. 근데 어떻게 따라가 이 생각을 생각의 착고를 채워. 다시 생각의 착고를 채우라. 그러니까 생각이 드나드는 곳에 착고를 채우고 아무 생각이나 내게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지비들 그거 아시겠죠?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생각의 결과를 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네가 망한 것은 네가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착고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심과 두려움과 어떤 그 이런 어떤 것들의 어떤 그 생각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응력 받으러 왔어. 오히려 분위기 더 좋다. 응? 공동 매진이니까 분위기 더 좋잖아. 보통 사람들은 뭐 머리가 축축 쓰잖아요. 근데 제가 엎드렸어요. 아버지, 나 능력 받기 전에는 안 내려갑니다. 데려가시든가 능력을 주시든가. 그렇게 딱 생각을 딱 먹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아직도 한번 승부를 보자. 그리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거야. 나는 딱 30분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12시간이 지났어. 밤에 예, 기도원 집회 밤 집회 끝나고 올라갔거든요. 예. 밤 10시 정도에 올라가서 눈을 떠 보니까 아침 10시예요. 12시간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저게 찬송이 하나 들려왔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내 푸른 목자 기름 젖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주위를 들려봐도 아무도 없는데 이 소리가 찬양이 들려 천사들의 찬양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날부터 저는 날마다 밤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불꽃을 받았어요. 그날 내게 내린 그 불꽃의 임식은 오늘날까지 사명의 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출발시켰어요. 지금도 그 불이 내 심장에 타오르고 있어요. 주님이 끄시기 전에는 누구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언젠가 나를 부르실 텐데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를 테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산에 와서 많이 한번 울어봅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성산에 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른 기도원도 많이 가고 올산이도 많이 강사로 가고 그러는데 난 이 기도원 오는 게 그렇게 좋아. 왜 마음껏 울고 싶어요. 이곳에 대해 더 능력받고 싶고 더 진실한 목사가 돼서 돌아가고 싶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불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불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수천 명이 모여 기도해요. 에브리데이 하루에 7시간 전 세계에서 천부산 기도원에 누구를 올려보낼지 모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이 성산에 올려서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을 고쳐주실 분도 그분의 삶을 바꾸고 깊이 잠드는 영혼을 깨우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촉되고 성령의 불이 태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나를 태우소서. 주여 나를 태우소서. 주여 삼켜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